지천 119 안전센터가 18일 개소식을 가지고 본격 활동에 나섰습니다. 칠곡 소방서는 이번 지천 119 안전센터의 개소로 소방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소방 안전을 책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한 지천 119 안전센터는 칠곡군의 부지 제공으로 연면적 943.3제곱미터 2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설계 용인비 1억 700만 원을 확보하여 동년 8월 CC 설계를 완료했으며, 또한 도비로 시설비 25억 2천만 원을 확보, 2022년 5월에 착공을 개시하여 1년간 신축 공사를 통해 연면적 943.5제곱미터 2층 규모의 건물을 완공하여 금일 개소식을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소방 펌프차와 구급차 등 소방 차량 4대와 소방대원 22명이 배치돼 3교대 근무의 형태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번 개소식에는 이영팔 경북 소방본부장, 김재욱 칠곡군수를 비롯해 여러 기관 단체장과 남녀 의용 소방대장 및 지역 주민이 참여했습니다. 이영팔 경북 소방본부장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칠곡 지천의 든든한 안전 버팀목이 되고 이웃이 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천 119 안전센터가 있어서 참으로 든든하다. 이 안전센터가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라는 국민의 마음을 충실히 들을 수 있도록 본부와 소방서 그리고 안전센터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소방서와 군이 잘 협력을 해서 이런 우리 지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칠곡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용대원들 또 이중대전 계십니다만 필요한 우리 칠곡군의 지원이 필요한 곳에서는 저희들이 언제나 달려가서 우리 소방 업무에 협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